이번에는 올림푸스 OMD EM10의 와이파이 무선 통신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사전에 올림푸스 이미지 쉐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해당 기능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메뉴에서 스마트폰에 연결을 눌러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시작 중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있는데요. 해당 기능을 처음에 연결할 때는 이제 와이파이를 비밀번호를 누를 수도 있고 QR코드를 통해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와이파이를 간편 설정을 통해서 누르게 되면 스캔 QR 코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누르게 되면 올림푸스 이미지 쉐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리모컨, 사진 가져오기, 사진 편집, GPS 정보 추가와 같은 네 가지 큰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사진 가져오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 내부에 총 10장의 이미지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누르게 되면 이미지를 보고 확대 축소해서 선별적으로 스마트 기기로 이미지를 불러오는 그런 기능들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 10장의 이미지를 모두 카메라 내부에 저장하는 것으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송 속도는 와이파이 사용 환경에 따라 간섭이 많은 경우가 오히려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환경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10장의 JPG 최대 이미지로 설정을 한 상태이고요. 이미지를 가져올 때의 크기 변환 같은 기능은 와이 이미지 올림푸스 이미지 쉐어 어플리케이션의 설정을 통해서 사용자별로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 가져오기가 거의 지금 90%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카메라 끄기를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가져온 사진들을 가지고 사진 편집 기능을 눌러보겠습니다. 10장의 이미지가 제 핸드폰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한 개의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해당 이미지를 편집 기능.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트필터를 비롯한 기본적인 화상 효과 다양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12개의 아트필터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키라인 수채화, 드라마틱과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채화를 적용을 해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원본을 유지한 상태에서 아트필터 효과가 들어가 있는 사진이 저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정 효과에 따라서 저장 속도는 약간의 느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토 스토리로 찍은 사진을 또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이 다양하게 갖추고 있고, 사인이나 필기나 올림푸스 OMD 같은 로고들을 반영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친필 사인을 서명을 통해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미리 한번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해당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누르게 되면 간단하게 손으로 자신의 서명을 사진에 편리하게 반영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지 자체 크기가 약간 크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의 처리 속도에도 영향을 받을 테고요. 근데 추후에 보다 더 많은 최적화를 통해서 더 빠른 처리 과정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을 이제 공유하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모든 기능들을 통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애트필터에 수채화 모드를 적용시켰고 OMD 로고를 정교하게 삽입시켜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